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공장용 로봇,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복잡한 조작 없이 말만으로도 로봇에게 지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택배 상자를 배달합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영화 속 미래입니다. 머지않아 이런 모습도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제가 로봇에 직접 명령해 보겠습니다. 샘, 작업 시작. 작업 장소로 이동합니다. 로봇에 맞춰서 주변 환경을 꾸민다든지 센서들을 붙인다든지 바코드를 붙인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들을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최적의 작업 동선을 찾고 충돌을 피하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이 로봇은 현재 한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 공정에 테스트 중인데 추가 연구를 거쳐 보다 다양한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 국내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배송 물품을 자동 분류하는 등 산업 현장 곳곳에 로봇이 투입돼 있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는 로봇이 늘어나면 작업 효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로봇의 오작동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 기술 연구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